자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지막 네. 결국엔 얼마나 오래 기다렸겠습니까? 네. 근데 좀 혼자 오래 기다리는 것보다는 여럿이 오래 기다리는 게 좀 낫었을 거예요. 네. 참가 번호 22번이 됐겠죠? 네, 참가 번호 22번 서울 대표 그룹 사운드 고인돌. 네, 모두 8인조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모여서 같이 학교 생활도 하면서 연습도 네. 하고 이랬다는 것이 참 굉장히 그 힘들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아요. 9명? 8명. 9명이군요. 네, 9명. 네. 아, 그리고 지금 22번, 잠깐만요, 22번. 네. 22팀이 나오는 동안에 우리 문화체육관에 와주신 그 관람해주고 계시는 대학생 네. 여러분들도 하나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말이죠. 굉장히 호응을 잘해주시고 같이 박수도 쳐주시면서 네. 참 좋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박수를 안 치셨던 것 같아요. 여기 모아서. 네, 한꺼번에. 한 달이 아니죠. 사실 1년이죠. 작년 9월 3일 제1회 박수친 일에 네, MC 대학 가요제 이후에 아마 지금까지 아껴두시지 않았을까. 네. 오늘 78회 MC 대학 가요제 마지막으로 출전하게 된 팀입니다. 네. 모두 9명으로 구성이 된 서울 대표입니다. 그룹 사운드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의 조정수, 물리학과 2학년의 김경한 드럼을 맡고 있습니다. 임학과 3학년의 조덕환 기타와 노래, 국문과 3학년의 민경범 기타와 노래입니다. 역시 축산과 4학년의 김근성 올겐, 의대 2학년의 장데이비시군요. 소프라노 색소폰을 맡고 있고요. 경제과 2학년의 정운모 베이스 기타를 맡고 있습니다. 체육과 3학년의 이인 플루트 연주하고 있고요. 경희대 치예과 2학년의 홍철구 기타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 9명으로 구성이 된 그룹 사운드 고인돌에게 노래와 연주 부탁드릴까요? 날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참가 번호 22번의 그룹 사운드 고인돌의 연주한 노래였습니다. 모두 구인조였었는데요. 네.